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일간 갑목을 갖고 태어났을 때 태어난 달이 4월인 경우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목을 갖고 태어났다. 일간을 4월에 태어났을 때 자축이며 재는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오미로 들어가는데 오늘은 이렇게 한번 좀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갑목을 갖고 태어났는데 사오미.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우리가 화, 여름을 이야기합니다. 여름같이. 여름철에 태어났을 때 사오미 중에서 어떻냐.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나무를 갖고 있으니까 수분 공급을 원할 것이다. 수의 기운 자체를 원할 것이다. 이렇게 보겠죠. 왜냐하면 가물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엄청난 수분을 좀 빨아당겨서 먹어야만이 여기에서 성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갑이 4월에 태어났다는 것은 한 번 정도 여기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사에는 어쨌든 을목도 그렇고 갑목도 한 번 정도 열매 맺는 시기입니다. 이 속에 경금이 있다는 거죠. 경금. 경금이 있다는 것은 이것을 이 안에는 우리가 4월달 같은 경우는 4월 뱀 달에는 맥추지자대랍니다. 그러니까 뭐냐 보리맥자. 추수하는 시기로 보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4월 자체에서 모든 열매를 한번 따는 시기가 됩니다. 을목도 그렇고 갑목도. 그러니까 4월 속에는 연결해 있는 열매를 딸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걸 잘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얘는 갑목이 4월에 있다. 이런 것은 이 속에는 지장간으로 도 무, 경, 병 이렇게 있겠죠. 지장간에서. 무, 경, 병. 얘가 열매를 상징해 줍니다. 열매. 그러니까 갑이 4월에 태어났다면 이런 때는 뭐냐면 수분 공급이 지지에서 이루어지는 게 좋습니다. 지지에서 이루어지고 천간에서는 오히려 병정을 반긴다 이렇게 봐요. 병정. 유일하게 임묘진 사오미에서 4월에 태어났을 때는 얘도 갑목이 얘도 반겨요. 왜? 이때만큼 얘를 한번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시기로 보기 때문에 정화가 들어와서 그리고 경금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면 한 번 정도 이때 수확을 딸 수 있다 이게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갑목이 4월에 태어났을 때는 활동성, 활발함, 움직임이 굉장히 좋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움직임. 산은 어떻든 역마지살, 생지에 해당이 됩니다. 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4월에 태어나면은 생기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생기. 그래서 을목이 4월에 태어났을 때는 굉장히 이 아이가 밝고 명랑하고 쾌활하다. 갑목이 4월에 있으면 뭐냐 영그렇다. 한번 자기 스스로도 이 녀석이 아이 같으면 갑목이 4월에 태어났으면 조금 영글게 나온다 이렇게 보겠죠. 똘랑똘랑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대운으로도 한번 봐보자. 순행과 역행으로 보자. 역행. 다시 순행으로 보자. 사오미가 되는 갑목의 사오미죠. 사오미. 신유술로 가겠죠. 신유술. 역행으로 가면 진이 나오겠죠. 진, 묘, 인, 축. 자, 항상 제가 중요시 여기는 것은 대운의 흐름이 역행으로 가냐 순행으로 가냐 갑목을 잘 봐라. 얘가 역행으로 갔을 때 과연 이렇게 갔을 때 열매가 잘 맺을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갔을 때 이 아이가 활기차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참고해보라는 것이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조금 더 노력과 수고가 두 배 세 배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는 이 아이가 역행으로 가게 될 때는 여기서부터는 조금 그 똘방똘방한 기운이 좀 떨어집니다. 속이 상해요. 이때는 부모가. 이 대운에서는요. 그럼 다시 웃게 들어주지만 여기서부터는 뭐냐 조금 안정적으로 가려고 한다. 이렇게 보겠죠. 왜? 겨울이니까 침착하고 차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얘로 들어가면 사오미는 막 잘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으로 가겠죠. 힘들고 어려도 자기중심으로 가면서 여기서부터 열매를 거두려고 한다.
이때 어떤 글자가 들어와야 하느냐, 어떤 글자가 들어오냐는 걸 잘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들어와서 4월에 태어났다. 여기는 예를 들면 식신에 해당이겠죠. 그런데 이 경금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뭐냐면 이 아이는 태어남과 동시에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어른들이 어느 대운에 들어오냐, 어느 대운에 들어오냐 이걸 잘 살펴라 이게 보겠죠.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자. 여기에서 어차피 을이니까 을이 들어갔죠. 을, 기, 을, 정, 기, 신, 개가 되죠. 이게. 자, 을사, 기사, 정사, 기사, 신사, 임사, 개사가 되겠죠. 여기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이것이다 이렇게 보겠죠. 제가 왜 이걸 중요시 여기냐면 얘가 들어와 있는데 갑이 4월에 있는데 을이 들어와 있을 때 과연 을 자체가 있을 때 힘이 있거나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이렇게 있을 때 을목, 갑목이 을목에게 힘이 되겠는가, 힘이 안 되겠는가, 이건 얘한테 얘는 힘이 안 되고 얘는 얘한테 힘이 됩니다. 아니 얘는 얘한테 힘이 도와주고도 덕이 없는 거고 얘는 얘 힘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을 잘 참고해봐라. 그러니까 을목이 있지만 갑목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육친관계에서는 비겁이겠죠. 자, 이렇게 있을 때 과연 동업을 하라고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참고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사가 들어와 있다. 그러면 만약에 정사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면 일찍 연극고 조금 자기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다 봐야겠죠. 정사니까 얼마든지 얘를 좀 뗄감으로 쓸 수 있는데 이 속에 경금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다면은 갑목에게는 반긴다, 정화를 반긴다 이렇게 보겠죠. 오히려 정 자체가 이때 갑목에게는 힘이 되고 변화를 주고 기술성, 예술성, 창의성을 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토를 갖고 있다. 기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기사라는 것은 갑기 합을 하겠죠. 근데 이럴 때는 합이라 하지 않고 득재했다 이걸 이야기해요. 내가 죄를 취했다, 득재했다, 품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은 갑기가 결혼을 일찍 할 수 없고, 남자들 같으면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결혼하게 된다면 시댁을 좀 시댁 식구들, 시누이, 시동생들을 아마 챙기할 상황으로 간다 이걸 얘기했죠. 그러니까 희생의 기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겠죠. 그리고 만약에 신, 그 다음에 개가 들어와 있을 때 과연 이럴 때 한번 여러분들도 참고 한번 해봐라. 신이 있을 때, 신사가 있을 때 어떤 건가.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갑목이 4월이라는 것을 잘 참고해봐라. 4월에는 갑목이 어쨌든 잘 자랍니다. 지월 다음에 4월이니까 이 속에 햇빛, 태양 속에 열기, 기운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기 때문에 갑목은 적당한 수분만 주어지면 기본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달이라는 거죠. 최고의 좋은 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성을 보겠죠. 얘가 일단 기본의 좋은 틀을 갖고 금수저처럼 갖고 태어났는데 주변에서 이제 충이 들어오냐 형이 들어오냐 이 관계를 잘 보면 됩니다. 그리고 충이 들어왔는데 합으로 들어왔는가 이런 관계를 보면서 기본적으로 좋은 달을 갖고 태어났다. 일단 이 갑이 4월에 있으면 달로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갑목이 4월에 태어났다. 지금 이제 다음 달이겠죠. 다음 달이겠죠. 그러면 어쨌든 얘는 굉장히 나무가 무성하게 자랍니다. 무성하게. 야우 이게. 무성하게 자라고 이 나무들은 계속 수분을 빨아당기죠. 이 수분을 빨아당겨서 잎사귀에 전달을 해서 가지로 전달해서 잎사귀에서 열매를 맺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수분 자체를 빨아당겨주는 거죠. 이 시기에. 근데 얘가 어쨌든 지지에서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겠죠. 이렇게 값진 하나 정도 있으면 괜찮겠죠.
그러면 여기서 뭐냐, 백호대 살이 있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 제가 지금 즉흥적으로 적었지만, 갑진이면 이렇게 백호대 살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남자답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수분 기운은 참 좋은데, 수분을 당기는 힘 자체는 좋은데, 백호대 살이니까 이런 경우는 어떠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보겠죠.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이런 이 정도다면, 천둥 번개 쳐도 잘 풀어나가는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뿌리 깊은 나무가 이 진의 뿌리를 잘 내렸기 때문에 힘이 있다. 이건 편제로 봐야겠죠. 편제. 남자다운 편제라면은 편제를 깔고 있다. 그러면 어떠냐? 누구든지 남자가 편제를 깔고 있으면 자기 아내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합니다. 아내한테 지질 않아요. 나이가 80 넘어도 안 집니다. 그리고 어떤 여성을 데려다주고 건달 같은 여자를 데려다주고 강한 여자를 데려다주도 편제를 깔고 있는 사람들은 누릅니다. 금방 이겨먹어요. 그래서 강한 힘을 갖고 있다. 이게 가정에서의 파워가 자기 중심으로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겠죠. 그런데 이 정도인데 돈에 대한 것도 뭐냐 좀 강합니다. 그리고 얘를 과연 사주에서 충을 깨고 들어올 때 형을 갖고 들어올 때 이런 관계는 어떤 것인가 이제 그런 것을 잘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라면 이렇게 기운을 갖고 있다. 이게 한번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서 보시라. 이 정도면 짱짱하다. 근데 얘는 지금 원래 힘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금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힘 세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얘들끼리는 그래도 좋은 조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겠죠. 갑목을 갖고 태어났는데 4월이었다. 여름철이다. 그러니까 뭐 하나 갖고면 알죠. 아, 원래 얘가 지금 생목이다. 자라는 나무도 아직도. 을목이다면 이때 을 사다면 열매를 막 따는 시기입니다. 아, 열매 잘 따요. 을사다면은 아기가 이때 태어났다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을사월 일단 총기가 있고 문화예술 뭔가 그리기 창의성이 뛰어난 아이다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원래 생목이다. 생목. 그러니까 수분 공급을 어마어마하게 줘야 한다. 근데 사주에서 수분이 없을 경우에는 뭐냐? 수분이 없을 경우에는 지중심으로 갑니다. 지중심으로 그런 것을 잘 참고해 본 편입니다. 자, 4월을 이야기했습니다. 4월 자체. 그래서 대운의 흐름이 이렇게 들어올 때, 사가 들어올 때 어느 대운에 들어와 있느냐, 현재 이제 어느 대운에 유대운이 들어가 술대운이 들어가 이 아래를 이 안으로 집어넣어 보면 되겠죠. 집어넣어서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좋은 것을 깨고 있는가, 아니면 도와주고 있는가, 이런 것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목을 갖고 이야기했습니다. 갑목. 갑목이 4월에 태어났을 때, 4월에 태어났을 때 첫 번째는 뭐냐? 생목이다. 자라는, 쭉쭉 자라는 그 과정의 나무다. 당연히 수분이 필요하다. 병화도 필요하다. 정화도 필요하다. 4월에는 정화가 들어도 반긴다. 아주 좋아한다. 병화가 있어도 괜찮다. 이걸 이야기죠. 그래서 천간에서는 이 주변에서는 병화가 있는 게 좋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개축이 있다 그러면 아니 개사다 그러면 얘는 비가 내리겠죠. 비가 내리겠죠. 비가 내리고 갑자기 그런 수분 공급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러면 이럴 때는 반드시 이 사주에서는 화기가 있을 때 얘가 큰 힘을 발휘합니다. 화기를 갖고 올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두각을 발휘하고 큰 능력을 좋은 처음 그 태어나면서부터 두각을 발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주를 분석을 할 때 이런 면을 좀 참고하셨고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